자, 우리 구독자님들이 태백에 오시면 고맙게도 또 지나가시다가도 또 카페 센을 이렇게 한번 들려주시고 이래가지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.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? 자 여기가 카페 센입니다. 여러분 카페 센은 우리 멀리 양양에서 저쪽에 한백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구독자님들 태백 오시면은 여기가 세연중학교라는 곳이거든요. 여기가 세연중학교. 자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피로 좀 풀고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자 요 앞에 쪽쪽갈비도 또 있네. 쪽쪽갈비 우리 그 누추원 사과집에 와보시니까 공급장이 불렸어요 이제 좀. 아 볼 거 다 이제 궁금증이 아니라 와보면 별 거 없어요. 네. 화면으로 볼 때는 몸이 저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다 있나 이런데 막상 와보면 또 그래서 TV에서 보다가 네. 이 직접 이 현장을 보니까 네. 공급증은 풀렸죠. 네. 그 보시고 한 가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. 야, 참 물은 좋구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. 물도 좋고 네. 경치도 좋고 참 남인구 형님도 뵙고 모진도 그래. 뵙고 그래. 예.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여행이 딴 거 있습니까? 뭐 보시고 연비도 뭐. 비슷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하고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제 뭐또 언제 제가 또뭐 또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약속 문제 없으면 못 잡아요.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하면 이제 바빠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제 우리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약속을 잡으면 부담 가요. 아, 물론 물론이죠. 예. 물론이죠. 그냥 뭐 휘 지나가다가 그렇죠. 커피 한잔 할 수 있나요? 뭐 이런 거. 예, 예, 그렇지. 그래. 우리도 어디 갈 때.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갔다가 누 이렇게 안 해요. 대충은 하는데 그냥 갔다가 혹시 인연이 다음에 만나서 국수 한 것 같이 먹고 예 그렇죠. 뭐 이렇게 예. 생각하지. 예.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산하니까 재미가 없어. 혹시 또 양양 쪽으로 오시게 되면 예. 또 전화 주시면 되죠. 근데 이게 제가 성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자꾸 어디 가 전화하면 민폐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내 스스로가 그 가서 이제 조사님한테 전화하면 이거 바쁜데 괜히 전화해가지고 돌그렇게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바쁜데도 만나야 하려는 그런 것도 생기잖아요. 어디 가면 미리 이제 전화를 드리지. 혹시 말하자면 양양에 한풍철에 한번 지나갈 것 같은데 혹시 좀 될 수 있겠나고 또 뭐 아 그라이소 뭐 이래서 뭐 며칠 날 좀 오십니까 이런 이래서 뭐 9월 2일 날 10시쯤에 그 지나갈 것 같다. 잠깐만 예. 커피를 예. 한번 예. 이렇게 그 손 부담이 없으니까. 예. 뭐 저도 그렇습니다. 뭐 그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단 뭐 이제 저도 참 괜히 부담 드릴까봐 그냥 왔다가 이렇게 뭐 하도 나 또 내 나름대로 또 그랬던 그런 또 그런 뭐 또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. 그렇죠. 사실은 이게 좀 더 각자 거의 저는 백수지만은. 또 뭐 뭘 몰라 뭐 어떻게 만났자 뭐 이렇게 하면요 좀 부담스러워요. 예, 예. 이제 우린 됐나 됐다 오케이 일이 이거지 아이 또 좀 그런 게 있어요. 경사도 남자도 그런 게 있어. 근데 그 우리도 선생님도 바쁘실 때 사전에 연락 없이 교체로 와가지고 뭐 그 좀 사실 그렇잖아요. 사실 요즘 바쁘시대. 근데 이제 저도 남한테 패키치는 일을 그제 한번 했었어요.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. 그 이제 우리 말하자면은 일본에 사촌 형님이 살고 계셨는데 인사치는지 몰라도 동생 꼭 한번 놀러와 이래 된 거야. 일본에 오면 내가 돈도 많이 버는 자리도 해줄 테니까. 그래 갔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스럽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일본을 갔었어요. 갔었는데 야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양양 쪽으로 나가서 오시 뭐 오시게 되면 전화 주시죠. 그래 네. 뭐 식사라도 이렇게 그래 고마운 말씀 진짜 고마워. 고맙고 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 같네. 그래 또 제가 또 살아 근데 저는 아까도 뭐 제 안식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. 이제 뭐 이제 각자 서로 생활을 존중해 가면서 많아요. 그런 커플들 많아요. 예, 저 제가 이렇게 상대 한편 좀
이게 좀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요.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. 좋죠. 그래도 혼자 다니 잘, 그래도 혼자 잘 다녀요. 잘 먹고 잘 땡기고 잘 놀고 그래. 그래서 이제 그 진돗개 한 마리 이제 그 장군이라고 한 마리 키우면서 이제 뭐 받아가면서 근데 사실 그냥 생활하고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어요. 아 좋아요. 네. 좋아.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서 부부간에 너무 이렇게 덜러붙어 있는 것보다는 또 그것도 재밌다 그러더라고. 서로 뭐 저 하지 안 하고 편안하게. 요즘은 우리 그 개를 저 같은 경우에 술을 먹으면 이게 저 여친하고 자꾸 다툴라는 이상한 그런 게 나와요. 그 평상시에는 안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고분고분한데 술이 들어가면 꼬꼬장해지는 그런 경향점이 있어요 내가. 그래가지고 저 술 뒤끝이 안 좋아. 막 시비 걸고 이게 아니고 그 술을 먹으면 보통 막 아 뭐 기분이 치솟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착한 앉아 한 2, 3일 그 예민해지고 내가 아 이것도 일종의 술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술을 먹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래가 거의 안 먹는다니까. 그래가지고 술을 거의 저는 1년에 한 12~13번 그렇게 우리 저 형이 막 아예 안 드신다. 전에 보니까 소주 한잔 하시더만. 아니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. 아. 먹으려면 몇 병 먹는데 아. 그 내 뒤에 술 먹은 다음에 음주 후에 그 처지는 거 그런 게 내 싫어요. 쭈그리게 해진다니까. 술 안 먹으면 뭐 아이고 뭐 잘하고 이러는데 술 먹으면 그냥 뭐 이래가지고 쭈그리게 해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처지는 거 거기 한 3, 4일 간다니까. 그래서 내가 아, 이 술이 나한테 안 맞는 기다 이게.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그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그 좋은 돈을 다 팔아먹었잖아요. 술을 먹으면은 이 사건 사고에 말릴 수밖에. 옛날에도 말하자면 그 노름쟁이들이 술 먹여가지고 어떡인단 말이야 이게. 이씨 내가 술 살 테니까 와 이쁜 여자도 있어 이래가지고 낚아내가지고 노리고 바치 해먹은 거 아니야 옛날에 선수들이. 또 아버님이 또 내가 5살 땐가 내 앞에서 돌아가실 때 원인이 술이었어. 그 때문에 어렸을 때 용안했을 때부터 아, 술은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. 원래 담배는 안 피우실 거예요? 담배는 저 중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애들하고 올려가지고 소위 뻐끔 담배까지 갔는데 저 아 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그 뻐끔 하다가 맞을 수 있겠죠. 잘하셨네. 저는 이제 원래 술은 이제 뭐 끊었다기보다도 원래 술을 별로 이제 안 좋아했어요. 일단 안 좋아했고 뭐 지금은 술 안 먹은 지 오래됐고 이제 담배를 이제 못 끊었어요. 그래서 이제 담배가 예를 들어 보면 술보다 더 나쁜 게 담배인데 그치. 근데 어떤 보면 어때는 뭐 혼자서 이랬구나 이따 보면 좀 한 대 피우면 또 좋더라고요. 근데 또 안 피우려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좀 의지력이 약해가지고. 아 근데 내가 저 빈말을 가끔 잘하는데 그 현님도 인물이 청송해도 그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네. 그 청송 그 사과 과수원 사장이 보니까 인물이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영화배우감이요. 아이고 선상님은 털이 아니 60이 넘어가지고 그 정도 인물이면 맞지가 뭘 그래요. 그런 인물이 어디 있어. 옛날에 할아버지 소리 들었는데 염색하고 그래도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염색이 뭐가 안 하고 수염도 안 갖고 밭에 나갈 때 지금도 할아버지 소리 듣는다니까. 그럴 나이라니까. 워낙 세상이 좋아지고 몸 관리하고 이렇게 그렇지. 저는 이제 도깨비도 이거 하는 게 저도 제가 한 3년 반 전에 저도 한번 병원에 한번 수술 크게 받았어요. 오호. 네, 제가 지금 모든 병은 다 스트레스. 맞지. 내가 뭐 짧은 시간 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다 그런 거지만 안 되니. 좀 저도 한 20동안 거기에 그 구속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쓸바다니까 구속됐잖아요.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버는 데다가 서울 아파트 사는 서울 아파트는 세비가 뛰어버렸지. 뭐라 그러죠? 참 그런 거예요. 거기 어떤 막 스트레스가. 하시고 나서 뭐 얼마 안 있어서 올라가 버렸어요. 네? 하시고 나서. 네.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뛰어버린 거예요. 얼마 안 있다가. 제가 2018년도 팔았으니까. 2018년도 얼마 안 됐네. 얼마 안 됐죠. 팔고 근데 이
2021년도까지 제일 많이 뛰었잖아요. 그, 뭐, 무섭게 뛰었지. 네, 무섭게 뛰었어요. 거의 3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뭐 7억에 파는데 21억 됐으니까, 어? 14억이 뛰었잖아요. 그래, 근데 그거 틈은 여기 고생도 안 하고 할 건데, 참 그런, 그 다음 보고 보니까 이게 모든 이유는 스트레스. 그러니까 맞아. 그만둡니라니까, 직장. 아이고. 그래서 서울 정신병원 와서 이제 수술했죠. 아. 네. 그게 마침 축기라. 야. 그래도 빨리 그 돼가지고.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 다 있었죠. 잊어버리세요. 그러다 보니까.